소개해주실 분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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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대저해양경찰서 1호 공함에서 근무하는 장영훈 경장, 장경장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장경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해양경찰서 5002함 순경 허진서입니다. 네, 허진서 순경님. 아니, 여기가 어딘지 직접 설명을 한번 좀 해주시죠. 허선생님 하시는 게 제가 근무하고 있는 5002함입니다. 5002함. 이 함이라는 게 함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5002함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저희가 이 배에 들어올 때 보니까 진짜 너무 크더라고요. 맞아. 진짜 세상 깜짝 놀랐어요. 5000톤이라서 혹시 5002함, 5002톤인가요? 정확합니다. 아, 맞아요. 아니, 5000톤이라서 5000이 붙고 이제 그 처음 건조된 게 5002함, 저희가 두 번째로 건조돼서 5002함. 아. 5000톤급에서. 근데 현재는 동해에 독도 지키는 5002함이랑 저희는 이어도 지키는 5002함. 아, 독도랑 이어도를 지키는군요. 각각 가장 큰 함정이. 의의가 있네. 아까 우리 장경장님께서는 네. 함이 좀 다르셨어요? 근무하는 함이 맞나요? 아, 저는 제주 해양경찰서 소속의 1500톤급 함에 있어가지고 허승형님보단 조금 작은 함정인데 임무는 같습니다. 아. 네. 아유, 근데 해양 경찰분들을 우리 오늘 모셨잖아요. 네. 봐봐, 바다는 파릇파릇하고 태극기는 펄럭펄럭하고 두 분은 푸릇푸릇해. 푸릇푸릇해. 제목 너무 멋있다. 멋있어요. 그러면 우리 궁금한 거는 차차 더 이어서 묻기로 하고 우리의 본질은 또 제주말 퀴즈잖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두 분이 제주말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또 조사를 하고 가야 되거든요. 몰라. 자, 취조해. 고향이 어디십니까? 저는 원래 고향은 전남 순천이고 이제 여기서 제주도민 2년차입니다. 아, 2년차. 제주도민 2년차. 전남 순천이 고향이시고. 네. 저는 동북아의 허브 인천에서 왔고요. 이제 제주에 온 지는 4년차 됐습니다. 와, 동북아의 허브 인천. 깨알 같은 고향 자랑. 그러면 오늘 제주말 퀴즈 풀어보셔야 되는데 어디 자신 있으신가요? 저는 기출문제 다 공부하고 왔거든요. 저희 문제 안 드리는데 뭘 보고 공부하셨나요? 아, 여태까지 나왔던 방송 3개월치 다 챙겨봤거든요. 3개월치! 아까 뭐 기출에서 조금 변형돼서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자신 있으신 거죠? 아, 자신 있죠. 그리고 허승경님도 또 똑똑하셔가지고. 아, 뭐 2년차, 4년차면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데. 저랑 좀 비슷하세요. 오히려 몰랑이가 제주도 오가는 시간은 훨씬 많았지. 근데 원래 시험 공부할 때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해도 방금 본 놈은 못 이기거든요. 네, 제가, 방금 본 놈. 네, 제가 근 일주일간 참교치를 싹 다 훑어봤기 때문에 아, 자신감을 넣지 좋습니다. 우리 장경장님의 기억력을 믿고. 예.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왼편이 제주말인 거 딱 봐도 아시겠죠? 네. 그리고 오른편이 표준어입니다. 둘이 같은 의미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끼리 이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아, 좀 당황스럽네요. 그렇죠. 이게 기출에 안 났던 거라서. 아, 이거 새로운 문제거든요. 모르시죠? 자, 불과 관련된 일단 뭐 어떤 말들인 것 같고요. 첫 번째, 불카다. 아, 불카다는? 키우키우기지 않을까? 카다, 켜다. 불카다, 불켜다. 카다, 불카다, 불카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그렇게 접근하시다가 망하십니다. 망했구나. 자, 불을 솜다지. 불 솜다? 예, 솜다. 솜다. 없죠? 또 찾으려고 하는데 쉬우시 없지? 딱 걸렸다 아주 그냥.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불 싸다. 이거 싸가 된 소리니까 된 소리하고 쬐다 가실래요? 쬐다. 네. 초다는 거센 소리니까 타다. 약간 느낌 비슷해. 약간 느낌 비슷해. 자,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퀴즈를 풀면 폭망한다는 사실을 관망하고 계십니다. 모양도 이뻐. 모양이 대체 뭐가 이쁘죠? 저 중에 답 하나밖에 안 맞았어요. 다 틀렸어요. 와우. 그래도 하나 맞췄다. 굉장히 긍정적이세요. 다시 가자. 불을 솜다만 맞고요. 나머지 전부 틀렸습니다. 불카다는 요리를 막 하다가 깜빡했어. 아... 그래서 아유, 이거 누가 다 카시, 이거 무사연 카시니? 이렇게 하시거든요. 타다? 아... 진짜 힌트 많이 주네, 오늘 알아. 타다, 타다, 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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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니, 근데 어차피 이게 아니라며? 그럼 이거네. 그러네. 가나요? 네. 네.
끝났네. 네. 수다. 자, 모양 이렇게 어떠세요? 모양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나쁘지 않아요. 아, 나쁘지 않아요. 어, 괜찮아요. 어떻게 우리 허승경님도 모양 나쁘지 않아요. 네, 어, 갈까요, 그럼? 갈까요? 하나, 둘, 셋. 정답입니다. 쉽지 않네. 완벽했다. 뭐 완벽해. 아까 하나 틀려 하나 맞고 다 틀렸는데 뭘 완벽했어. 아랑이가 힌트를 잘 줘서 그래요. 그럼요. 지금 이게 첫 번째잖아요. 이게 첫 번째 문제죠. 첫 번째 문제예요. 어, 난이도 괜찮으세요? 어떻게? 전혀 괜찮지 않은데. 근데 이번부터는 우리 또 문제 준비해 준 작가님이 또 기출 변형으로 하실 수 있으니까 좀 기대해 보죠. 기대해. 네. 자, 그러면은 이 제주의 해양경찰 이게 생긴 지는 얼마나 된 건가요? 1953년에 해양경찰청 제주기지대가 전신이고요. 그 뒤에 제주해양경찰서, 서귀포해양경찰서 차례대로 신설되고 2012년에 제주해양경찰청이 신설됐습니다. 어, 역사가 꽤 깊어요. 오, 그러면은 해양경찰에서 주로 하는 일은 어떤 건가요? 해양경찰 업무는 총 다섯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해양주권수호, 그리고 두 번째는 해양범죄수사, 세 번째는 흔히 아시다시피 해양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수색이나 구조 업무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선박 교통이 또 많잖아요. 그 교통을 관제하는 업무를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해양오염 발생됐을 때 그 방제 업무를 하는 역할을 오염 방제 생각합니다. 업무까지 하시는 네, 거예요? 어, 나 이건 처음 알았다. 이런 거 들으면 나 또 예전에 혹시 한 10년, 12년 전에 드라마 하나 있었는데 KBS에서 하던 거 혹시 알아 몰라? 어떤 포세이돈이라고 있죠. 어, 아시는구나. 제가 그거를 되게 어, 즐겨 봤거든요. 포세이돈이 바다의 신이잖아요. 바다를 지키는 해양 경찰분들이 바다를 지키는 그거. 어, 이런 거 딱 들으니까 확 더 와닿네요, 저는.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고요 속의 외침입니다. 네. 3개월치 방송분을 다 보셨다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문제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충분해, 충분해. 예상했던 거야. 어. 예상했던 문제. 저번 주 방송에서도 나왔어요. 자, 해주세요, 주시죠. 주세요. 시작! 야, 첫 번부터 어. 쉽지 않다. 각재기. 어? 각재기. 강생이? 각재기. 어? 각재기. 아, 각재기. 각재기. 정답. 각재기 맛있지. 맛있지. 고말. 아, 고말. 오. 일단 밑에 거 먼저 한번 해주세요. 밑에 거. 개. 어, 뭐라고? 밑에 거 설명을. 개. 아, 개니, 개니, 개. 개니, 개니. 일단 정답 처리하겠습니다. 정답. 물꾸렁. 물꾸렁. 문어, 문어. 문어, 정답. 구살. 성게, 성게. 성게, 구살. 정답입니다. 그럼요? 아니, 이게 문제가 원래 제주말을 맞추셔야 되는데 제주말을 맞추시고 그게 뭔지까지 설명을 하시니까 아니, 공부하셨네. 공부하신 거를 어디서 느꼈냐면 첫 번째 문제에서 그냥 바로 각재기 나왔을 때 이미 느꼈어. 각재기 맛있네. 어, 맛있지. 장경장님, 각재기 뭐죠, 표준어로? 아, 각재기 세 글자인데, 그거. 세 글자겠죠. 눈 이렇게 된,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제 사람 다 됐네. 각재기는 알고 정경이 모르고. 됐어, 그럼 됐어, 오케이. 자, 이렇게 문제를 또 유쾌하게 아주 잘 풀어주셨습니다. 어, 역시 공부하신 티가 팍팍 나고 그리고 설명도 되게 잘해주시고. 네, 좋습니다. 어. 그러면은 어, 우리 해양경찰분들은 그러면 어디까지 출동을 하시는 거예요? 아,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 관할 해역. 해역은 약 9만 제곱 킬로미터.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 10만이거든요. 10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면적만큼의 해역을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다음에 저희 관할에서 제일 먼 곳이 한 450km 되거든요. 마라도 기준으로 45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거든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리가 네, 생각보다 나가면. 엄청나구나. 네. 배범이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어, 그 어디 해양경찰 배를 타시는? 아, 그래서 약 먹고 막 하는데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국민이 이렇게 지켜봐주고 알아주시니까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이야. 아니, 나는 그런 건 생각도 안 해봤어. 해경분들이 배멀미를 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어, 그렇구나. 배멀미를 할 수도 있겠네. 하실 수도 있죠. 네. 멋있다. 어, 박수 한번 치세요. 아, 지금.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다음은 생활 제주말 문제입니다. 이거 생존 제주말이기도 한데요. 두 분이 한 4년, 2년 사셨으니까 요 정도는 알아야 제주도에서 생존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왕, 갈랑갑서. 한 번 더. 한 번 더 해주세요. 왕, 뭐라고요? 다시. 왕, 갈랑갑서. 갈려면 가라? 갈려면 가라. 가라, 잘 가라, 가라, 멀리 가버려. 아, 아닙니다. 갈랑갑서. 어느 상황에 쓰이는 거예요? 뭔가 이웃들 간에 많이 쓰이기도 하죠. 그렇죠. 이웃들 간에? 이웃들 간에요? 두 번째 문장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어려워, 근데. 너미 토다져도 못 써. 눈을 맞췄는데. 동공기계? 너미 토다져도 못 써. 이거는 어떤 사람의 됨됨이를 얘기할 때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야, 사람이 너미 토다져도 그건 못 써. 이렇게 하거든요. 토다지다의 뜻을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토다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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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 번째 문장은 이겁니다. 백 과랑과랑 남심에 잘 몰리라. 와. 나 근데 우리 작가님 되게 좋게 봤거든. 근데 나 분명히 제주 못 한다고 말씀드렸거든. 공부해오겠다고. 아, 사전 인터뷰 때. 네, 공부해오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모르세요? 방송국 놈들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 모르세요 이거? 난 믿었어. 유치율입니다, 이거. 난 믿었어. 왕 갈랑갑서. 너미 토다져도 못 써. 뱃 과랑과랑 남심에 잘 몰리라. 이렇게 세 개입니다. 상의를 하시죠, 좀. 물그러미 보시지만 말고 상의를 하시죠. 힌트 갈까요? 아니, 좀 상의는 해보시고 힌트 해주세요. 아니, 몰라. 아니, 몰라서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없는 지금 대화를 가보시죠. 자, 그러면은 어떤 색의 생일을? 아랑찬스. 아랑찬스. 아랑찬스긴 한데 제가 아까 이렇게 문제를 낼 때 봤는데 동료분이 계세요. 이 동료분께서 이미 이 뜻을 다 아시고 막 몸으로 막 힌트를 주셨어. 그러니까 제가 이번엔 힌트를 드리기보다 직접 모셔가지고 동료분께 힌트를 보여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어요. 우리 동료분 모시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첫 번째부터 힌트 가겠습니다. 예, 첫 번째, 왕 갈랑갑서. 그렇죠. 느낌 오셨나요? 나 이거 느낌 왔어. 뭐예요?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이런 뜻. 아, 근데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갈라서 가져가라고? 자, 그다음 두 번째. 똑똑했어. 너무 토다져도 못 써. 너무 이게 모나서 못 쓴다.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자, 마지막 하다? 세 번째. 햇빛이 쨍쨍하니까 그래가지고 뭐. 아니, 뭐 답을 말해주시면 어쩌자는 거야. 자, 여기까지. 네. 우리 고생하신 김경희님께 박수. 감사합니다, 경희님. 네. 파이팅. 그러면 정리를 좀 두 분이서 해주세요. 왕 갈랑갑서는? 와서 이렇게 갈라서 찾아서 알아서 찾아서 가져가라. 찾아서 아니고 갈라서 가져가. 갈라서 가져가라. 좋습니다. 그 다음 거는 뭐 너무 세세하게 막 신경 쓰는 건가? 그렇죠. 그거를 좀 어떻게 표현할까요? 성격으로 까탈스럽다. 아닌가? 요거 좋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백 과랑과랑 남심에 잘 몰리라. 이거 햇볕이 과랑 쨍쨍쨍쨍쨍 하니까 그 옥상 올라가서 그냥 고추 말리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고추가 어디 있죠? 아, 잘 말리라고. 그러니까 고추 같은 거 잘 말리라. 뭔가 이제 적거나 남다. 이런 거를 잘 말려라. 정답입니다. 자, 일단 힌트를 너무 잘 주셨고 굉장히 추리를 잘하셨어요. 자, 이번 문제는 특별 선물이 걸린 문제입니다. 저기 뒤에 보시면 판에 제주말들이 붙어 있어요. 자, 저 중에 3개씩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요. 가지고 오셔서 이 제주말의 뜻을 모두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출발! 고! 빠르게 걸어주세요!
와우. 아, 너무 쉬운데? 진짜로? 너무 쉬운데 나왔어요, 지금? 이 기출 문제의 영향이 크다. 보니까 단어들이 아시는 단어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해. 야, 세 개 고르는데 저렇게 신중할 일인가? 자, 돌아오실게요. 돌아오실게요. 자, 이렇게 제주말 단어를 네, 선택해서 가져오셨습니다. 자, 앉아주시고요. 일단 저는 두 분께서 고른 단어가 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 허순경님부터 고른 단어 좀 보여주실래요? 자, 고냉이, 맹마구리, 강생이. 오, 맹마구리 쉽지 않은데. 장경장님은? 아래아자 위주. 논비, 몽생이, 지슬. 논비, 몽생이, 지슬.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 분씩 돌아가면서 답을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역시 우리 허순경님부터 가겠습니다. 자, 최첨 고냉이. 고양이. 고양이 정답입니다. 자, 우리 장경장님, 논비. 이거 논비, 이거 무. 무 정답입니다. 자, 맹마구리. 맹마구리. 맹꽁이. 네. 맹꽁이 정답입니다. 기출. 이거 지슬. 지슬. 이거 고구마. 고구마. 오케이. 자, 다시 마지막. 강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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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강아지 정답입니다. 아, 우리 장경장님. 잠깐만, 아, 다시.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 이거? 네, 마지막, 마지막. 그, 제일 마지막. 거? 이거, 이거. 예, 몽생이. 몽생이? 이거 망아지 아니에요? 망아지 정답입니다. 지슬, 지슬이 뭔가요? 감자? 감자죠. 감자 맞아요. 이 헷갈리셨어. 제주도에선 감자를 고구마라고 하고. 아, 그러니까요. 이거 헷갈리죠. 지슬이 감자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도 열심히 했다. 네, 특별 선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근데 또 이게 듣자 하니 또 우리 장경장님께서는 또 되게 많은 일을 하셨다고 또 들었어요. 어, 장경장님만 들었어요? 나는 허순경님도 들었어. 아, 정말요? 오. 들어볼까요? 우리 허순경님 좀 칭찬을 하면 얼마 전에는 열정 공무원으로 또 열정 공무원이요? 열정 공무원이 뭔가요? 저희 함성에서 주체적으로 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그 공무원들끼리 서로 되게 열정을 가지고 하는 공무원을 추천을 해서 한 달에 한 명씩을 뽑자. 그래서 이제 저희 함장님께서 올해 첫 부임하셔가지고 약간 주최한 프로젝트였는데 제가 첫 번째로. 아, 첫 번째. 네. 봐봐, 아까 컵 집어가지고 제가 첫 번째로, 강조로 첫 번째로. 우리 장경장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장난꾸러기 같으시고 그런데 아니, 미담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라면서요. 미담. 그럼요. 미담을 좀 말씀해 주시죠.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허순경님께서. 되게 국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이셔서. 헌혈. 헌혈? 헌혈? 헌혈 몇 회 하셨죠? 헌혈 한 60회 정도 했거든요. 60회요? 그리고 공항에서 사람도 구하셨죠. 아, 사람을 구하셨어요? 사람을 구하셨다고요? 네. 근데 제가 살렸다고 막 나오긴 하는데 제가 살렸다기보다는 그 주변에 있으신 국민들이랑 같이 합심했고 또 훈련이 있기 때문에 구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난 게 아니고요. 네. 봐봐, 장난꾸러기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진지하셔. 그렇죠. 마음은 따뜻하신 분이야. 오, 너무 멋있는데요? 장경장님. 어, 해양경찰의 미래. 해양경찰의 젊음. 아, 그래서 두 분이 나오셨구나. 나는 왜 두 분이 나오셨나 했네. 여러분, 제주 해경입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야 감사하죠. 열심히 해주시면. 마지막 문제는요, 제주 속담 문제입니다. 판에 제주 속담이 써 있어요. 그런데 낱말이 빵빵 뚫려 있습니다. 그 안에 맞는 제주말을 찾아서 붙여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차롱에서 단어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어렵다. 누가 똥누래 갔는데 그 자리에 누가 기어든 거예요. 어, 제가 좀 더 힌트를 드리자면 역시 두 개의 빈칸에 들어갈 말은 해양생물입니다. 해양생물? 그러면 해망, 어망, 화래망 다 없애고. 소고하자. 아기 빼고 이렇게 네. 네 개 중에 하나네. 그쵸? 네 개 중에 두 개요. 두 개예요. 두 개. 근데 순서가 맞아야 돼요, 이거는. 그렇죠. 자, 일단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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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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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두 개 같은데? 구쟁기랑 개들레기? 왜죠? 개들레기가 소라게 아닌가? 소라게. 이게 소라. 그런가요? 소라가 똥을 누러 가니까
예, 소라게가 들어갔겠지. 너무 쉽게 맞췄어? 어떡해. 다시? 아니, 고고. 하루방 해, 하루방. 아닙니다, 아닙니다. 가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처음부터 가세요, 가세요. 고생기, 캐들리키. 캐들리키. 자, 읽어주시죠. 두 분이서 같이. 구쟁기 똥 노래 가분한 개들레기 기어들었죠? 정답입니다.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데? 아니 내가 힌트를 처음에 해양생물이라고 주니까 앞에서 우리 스태프분들 어,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구쟁기는 소라고 개들레기는 소라개입니다. 그 안에 사는. 아니 우리 소라개 방송에 나온 적 있나요? 없죠. 이 감이야. 와. 감. 맞죠, 와. 장경자님. 이게 해녀 삼촌들 만나다 보니까 야. 어쩔 수 없어. 역시. 절대 소라라고 말 안 하더라고요. 아, 네. 구쟁기라고 그치. 얘기하시고.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아랑님? 어, 지금 구쟁기가 원래 있었는데 얘가 나간 사이에 그 개가 훅 그 공간을 차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속을 챙기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비꼴 때 쓰기도 하는 말이기도 하죠. 아. 예. 이렇게 또 문제를 다 맞추셨습니다, 지금. 아, 너무 쉽게 맞췄다. 끝났어. 좋다, 좋다. 와.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여쭈고 갈까요? 내가 해양경찰로서 정말 이거는 참 잘한 것 같다. 해양경찰이 되기 잘한 것 같다. 뭐 이럴 때가. 보람찰 때요? 네. 전 지금. 지금이요? 네, 지금 가장 보람. 아, 방송 출연에 욕심이 있으셨나요? 아, 해양경찰 아니면 방송도 못 나왔고. 아. 그리고 해양경찰이 사실 육지분들은 더욱 모르시고 제주분들 중에서도 해양경찰 무슨 일 하는지 아세요? 물어보면 대부분 몰라요.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해양경찰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알리고 또 국민들이 또 안전할 수 있게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늘 보람차고 그래서 이 방송 통해가지고 또 해양경찰 대표로 나올 수 있게 돼서 좀 많이 보람차요, 지금. 아유, 저희가 영광입니다. 저희가 영광입니다. 예, 모실 수 있어서. 예, 오늘 저희와 함께 너무 즐겁게 아이고. 풀어주신 문제 풀어주신 두 분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주 해양 경찰 분들과 함께 제주말 퀴즈 재밌게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매일매일 깨우쳐라 느껴라.